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부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부사리의 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창부들. 긴 말할 거 없이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먹방입니다. 아니야? 뭐 또 뭐 있어? 아 잠깐만. 뭐 분명히 나가면 핵노잼인데. 이게 유튜브 같아? 아니죠 친구들. 먹방 재밌게 보세요. 요...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민영이 형입니다. 이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제가요. 제가 냈죠. 먹방 찍는다고 했는데 무슨 음식이 좋을까 해서 내가 네. 네. 그래도 먹방 찍는 거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연습생 때 자주 먹었던, 거의 매일 같이 먹었죠. 그쵸. 매일 같이 먹었던 이제 그 식당을, 식당 음식을. 맛있게 네. 먹어볼까요? 아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토크를 좀 하다가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뭐, 또 뭐 있어? 그럼요. 아, 잠깐만. 에이씨, 왠지 지금 네. 그냥 먹방 콘텐츠가 아니었구나.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 아, 아 제발. 나 너무 배고프다. 네. 아, 그거 저 알고 있죠. 나 맛있게 네. 먹어줄게. 그냥 하자. 반응을 원했어요. 아, 제발. 네, 맛있게 먹고 싶죠. 아, 안 그래서, 가르쳐주더라고. 그냥 네. 먹방 하면 된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요 게임의 세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통과해야 네. 민영 씨가 오늘 맛있게. 아, 왠지 너무 신기하다. 자, 아까 윤영 씨가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네. 어, 아, 뭐 기억력 테스트 유튜브를 보셨죠? 네. 찬우사리를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그 포트나이트? 네, 포트나이트 네. 편 재밌게 보셨는데 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찬우사리의 구독자 수는? 아, 이거 아, 헷갈려! 36만 아니면 38만인데? 아, 38만? 정확하게 자, 답은? 하고 정답하고 네. 알려주세요. 여기 답이 써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어, 생각보다 찬우의 구독자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아, 봤을 때. 저기요?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아,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형, 큰일 나요. 네. 자, 이제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정답은! 1. 30. 8만 하겠습니다. 아니야?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 6만인가? 바꿀 기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5초. 아니야, 아니야.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네. 5, 4, 30, 3, 6만 5천. 정확하게 말씀. 하나, 둘, 셋. 36만 5천. 21명. 네. 틀렸어? 아, 38만. 맞았어. 맞았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37만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 36만 5천 12명이면은 정확히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안에. 와 진짜? 37만 2명이었어. 와 맞아 맞아. 내가 아 좀 늘었구나. 내가 봤을 때 36만이었거든. 그럼요. 이 하루가 이 초가 다르게 아. 늘어나는 제 창구들입니다. 네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아 아니 왜? 첫 번째. 아니, 지금 식어요 지금. 통과. part 2.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영어 수업을 받고 있어요. 네. 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영어 진짜 굉장히 알아요. 알아요. 영어 하지 마요. 윤영 씨를 위해서 제가. 아 근데 스펠링 그 중에서 말, 스펠링, 아, 스펠링 필요 없어요. 제일 쉬운 영어 단어들로 다섯 개를 뽑았어요. 아 뭐야 씨. 하나만 해요. 이거를 다섯 개 중에 세 개만 맞추면 이 테스트 통과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아, 가볼게요. 아. 자 첫 번째 문제, 선물이 영어로 뭔가요? 선물? 프레젠트. 어 맞아요. 오 정답. 네. 와 뭐야. 두 번째, 빛. 어? 빛. 샤인. What? 빛 샤인. 자 하나 둘 잠깐만 땡! 어? 아니요 빛? 아니요 아니요 땡입니다. 확실한 단어는 라이트죠. 라이트. 아 뭐야 제가 확실하게 맞아요. 아, 빛. 어? 빛. 라이트 그쵸 라이트죠. 어. 그거 틀렸습니다. 아 뭐예요 이게. 자 세 번째, 봄. 봄? 4 땡! 어 잠깐만 아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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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스프링입니다. 아 왜 아 이거 맞췄잖아요. 틀렸어요. 에이 아, 지금 에이 헷갈릴 수 있죠.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틀리고 한 문제 맞췄습니다. 한 문제만 더 맞췄습니까? 맞추면 돼요. 한 문제만 아 세 개 맞춰야 된다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럼 남은 거 다 맞춰야 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네 번째, 돌. 스톤. 네 맞아. 자 이제 윤영이 형이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까지 맞춰야 낫다. 어? 낫다. 네 이것만 맞추면 되죠? 네. 하나 둘 셋 로. 아 맞다. 야! 자 영어 잘했어. 영어 잘했어. 기분이 좋은데? 네, 어. 다섯 개 중에 근데 솔직히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맞춘 거죠. 네? Part 3.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콘에서 술을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구준애죠. 그쵸, 구준애죠. 네. 자,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자,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아, 왜, 좀 시간. 이게 구준애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럼 윤형 씨가 알고 있는 술의 종류 다섯 가지를 5초 안에 말하세요. 아, 예, 예. 하나, 조니 워커, 셋, 조니 워커, 그리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나 술 잘 몰라요. 조니 워커, 조니 워커 블루, 조니 워커 블루, 조니 워커. 한 번만 다시 하면 돼. 알겠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하나, 둘, 셋. 조니 워커, 조니 워커 블루, 조니 워커 블랙, 조니 워커 레드, 조니 워커 골드, 조니 워커 화이트. 땡. 아니야? 화이트가 어딨어요? 없어? 잠깐만. 잘했지? 네, 잘했는데 이제 윤형 씨가 간과한 게 있어요. 뭐야? 제가 준혜 씨가 좋아하는 술이 아니라 그냥 술 종류를 말하라 그랬으면 다 있잖아요. 뭐 참이슬. 아니, 네가 처음처럼 준혜 씨가 좋아하는 술 이거 돌려보세요, 여러분. 아니요. 윤형 씨가 알고 있는 술의 종류 다섯 가지를 5초 안에 말하세요. 보세요. 이게 사람의 그 이겁니다. 연수남. 어쩌라고요? 네, 그걸 알려주기 위한 컨텐츠였어. 나 지금 이것까지 네. 다 끓였는데. 맛있게 드세요. 아, 자, 아, 다행이다. 제가 또 새로 떠오르는 네. 그 먹방계 네. 초신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요? 자, 와, 봐요. 돈가스 두 개 있다. 잘 먹겠습니다. 오, 크, 맛있겠다. 근데 이게 맛있는 것도 있지만 이 한식집이 잘해요. 근데 옛날 그 추억의 맛. 옛날에 매일 먹었거든요. 저희가 연습생 때는요 항상 요 한식집을 먹었어요. 가끔씩 이제 중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딱 짜장면 아니면 뭐 볶음밥 이렇게 먹었지 탕수육을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연습을 하다가 딱 탕수육이랑 짜장면 두 개를 딱 시켰어요. 그 생각을 못한 게 거기 장부에다가 이제 저희 이름 정찬우라고 적으면은 아 이거 분명히 멤버 형들이 보겠지? 그래서 아 이걸 누구를 적지? 내 이름을 적었군요? 네. 가장 착한 형을 적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송민이 형이라고 딱 썼어. 얘는 진짜 정말 사악하네요. 그냥 전혀 의심 안 해요. 내가 송민이 형인지 경찰은 잘 몰라. 이 해물 된장찌개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야. 된장찌개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하, 이 조합이 장난이 아니야. 해물 된장찌개 마지막은 바로 여기 하나 들어있는 이 꽃게입니다. 이게 진짜 진토백이거든요. 이거 안 먹고 해물 된장찌개 먹어봤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안에 이 된장찌개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된장찌개를 먹으면 꽃게. A few moments later.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찬우의 그 찬우살이 구독을 안 눌렀어요. 왜냐면 나는 정말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내가 재미 없으면은 그래도 멤버 눌러줘야죠. 보고는 있어요. 조회수 1위라도 높여주기 위해서 보는데 제가 진짜 재밌을 때 구독을 누를 겁니다, 여러분. 멤버라서 누르면은 그건 아니야. 그건 정말 너무 주관적인 선택. 형 나중에 솔로 데뷔하면 그럼 난 안 가, 안 봐.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찬우의 방송이 재미 내가 봤을 때 와 너무 재밌다 구독을 눌러야겠다 했을 때 누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윤형이 형과 복불복 지옥의 게임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밥까지 완벽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신 윤형이 형에게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 차를 찬우살이에서 네. 또 하나를 느꼈어요. 뭐죠? 내가 영어를 잘하구나. 4. 저는 지금까지 찬우였고 윤형이었습니다. 네, 안녕 유바.